잠들진 못해. 방금 전에 나간 학생 보셨어요? 네, 가람이 반 친구 아닌가요? 그 학생 아빠가 12년 전에 뇌종양으로 입병을 해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 학생도 지금 똑같은 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답니다. 세상에... 선생님 보이시죠? 이 부분에 종양이 있어요. 교통사고 덕분에 초기에 발견돼서 정말 다행입니다. 수술로 제거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실은 또 미묘하게 아주 위험한 위치에 있어서요. 일단은 방사선 치료부터 시작하죠. 생존율이 높지는 않습니다. 몇 프로라고 잘라 말할 순 없지만요. 언니, 웬일이야? 연락도 없이. 언니,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? 괜찮아. 울지 마, 울지 마. 괜찮아. 언니가 알아서 할게. 어? Getting hard, getting hard to stay.
왜 이러고 있어? 눈 좀 떠봐. 어? 좋아. 엄마 보여? 엄마. 언니. 다현아. 여행 교무소 불린다고? 아, 같은 동안 같은 시간
밤마다 난 너를 따라 발을 맞춰 나란히 함께 가고 있어 매일 난 네 어깨에 맞춰 나의 발을 내어두르며 세상에 온통 우리만 가득해 Whatever you want Whatever you say 너와 내 맘 수 없는 오늘 불안할 테지만 버거울 걸 알지만 내가 네 손을 잡아줄 거야 모든 게 바뀌고 많은 날이 가도 나의 시간은 네 곁에 멈출 거야 정신없이 살다 언제 돌아봐도 네 곁에 늘 나 Whatever you want Whatever you say 선택일지 몰라 그저 미안해 이 이야기의 끝이 어디일지 몰라도 가야만 해 I feel you 운명처럼 느껴 위험여도 이미 겨워도 이 숨이 뛰는 순간순간 놓지 않을게 너를 위해서 I feel you 거친 폭풍 한가운데 향해도 겁내지 않게 해줘 이렇게 너에게로 멈추지 않게 해 수 있게 윤수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? 이거
순덕이가 두고 간 것 같은데. 순덕이가 왔었다고?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. 결혼 후회 안 할 자신 있어? 후회할 거면 시작도 안 했겠죠. 굳이 죽을 게 뭐야? 같이 살자. 인명은 재천이라 함께 죽긴 난감해도 이왕 혼이 있는데 혼자 억울하게 죽진 말아야지. 형, 저 괜찮아요. 저 아이 혼자 둘 수 없습니다. 결혼하자.
어떤 계절 지나 기다렸던 네가 온다 길었던 하루의 끝엔 여전히 네가 서 있다 I'm still